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준비해봤는데 저 오프닝 얻으셨나요? 네, 오늘도 일단 뇌섹시를 시작하는 코너죠. 출석 체크 먼저 해보고 시작할게요. 네, 거북이 왕자님이 최가혜를 만나기 1분 전이라고 하셨군데요.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서아하님도 최가혜님 반가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거북이 왕자님 혼자 기다리기 민망했음 채토끼라고 하셨는데요. 채토끼 맞습니다. 네, 나르샤88님도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시필명님이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네, 어제 손가락 그거 해주세요. 어제 손가락 그게 이거였나요? 저? 이거 했었죠? 제가 뭘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그때 필이 받는 대로 하는 거라서요.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다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배가자님이 꺄 귀여워 하셨는데요. 저의 오늘 컨셉은 섹시였는데 안 통했나요?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주제는요. 바로 냉방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더워서 굉장히 실내에서 에어컨 많이 트시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 틀면은 조금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가 자주 걸려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병, 바로 냉방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에어컨 말고 많이 틀고 계신가요? 네, 거북이 왕자님이 손가락 아니 1, 2, 3, 4 검지부터 피아노 치듯이 하는 거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거북이 양자님이 섹시하지 말라니까요. 청순 발랄이 좋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내일은 조금 더 발랄하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북이 양자님이 굳이 왜 섹시를 하냐고. 아, 그런가요? 이렇게 섹시가 반응이 좀 안 좋을지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냉방병인데요. 냉방병은 바로 환기도 시키지 않고 실내에서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어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냉방병이 생기면 감기나 두통, 그리고 쉽게 우리 몸이 피로감을 느끼는 등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요. 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히 에어컨 바람에 지쳐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지압법을 준비했습니다. 뚜둥!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미노미 님이 섹시녀 최가혜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니, 뭔가 놀리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제가 잘못 느끼는 거겠죠? 네, 골든라이프님 너무너무 좋은데, 거북이 왕자님 두둥, 골든라이프님 최가혜 왕팬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 왕팬 맞으세요? 아, 앞으로 계속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네, 최가혜 나오는 시간은 즐거워 실실 웃느라고 라고 다우님께서 아, 그러세요?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실실 웃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으로도 많이 웃겨 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지압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코 옆을 지압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코 옆에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아시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 옆에서 약 5mm 정도 떨어진 부분을 영양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엄지와 검지로 10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서 지압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 영양열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코 옆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에도 물론 좋지만 또 비염 있으신 분들에게는 비염에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코 옆을 지압해 주시면서 업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압법 알려드릴게요. 네, 최가혜 나오는 시간 거북이 왕자님이 나도 팬해야지 했는데 팬해주세요. 네, 인간 ATN님이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네, 제가 섹시해지고 싶은 시간 내 섹시. 네,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뇌도 섹시해지고 저도 섹시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부돌혈인데요. 부돌혈은 이렇게 목종 옆에 한 6cm 정도 떨어진 곳을 말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지압해주면 네, 목에도 굉장히 목통증도 완화되고요. 또 역시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손을 지압해주는 방법인데요. 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외관혈이라고 해서 손 밑에 3cm 정도 밑에 여기가 외관혈인데요. 이곳을 지극히 눌러주고 또 엄지와 검지 사이에 협곡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눌러주면 역시나 혈액순환과 또 체온 완화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손을 자극해주면 막혀있던 경락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감기로 인한 기침 등도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이런 것들 하셔서 좀 감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북이 왕자님이 손을 수술하기 전처럼 하고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이 그거 좋았다고요. 손을 수술하기 전처럼,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맞죠? 목 조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짧게 만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러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역시 짧게 만나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저는 내일 또 볼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오늘은 또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